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허물다 센서 수트입니다. 2023년 8월 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군은 8월 1일에서 2일 밤에 드론 공습을 실시하여 4만 톤의 곡물을 싣고 있는 오데사 지역의 항구 인프라를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샤이드 드론 공습을 실시하였는데요. 드론 23대를 파괴했지만 더 많은 드론이 날라와서 항구 인프라가 파괴되었습니다. BBC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중국, 이스라엘로 선적할 곡물 4만 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밝히길 러시아군이 7월 17일 부터 7월 26일까지 러시아가 파괴한 곡물의 수만 18만 톤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대신해 곡물을 공급할 의도로 곡물항을 집중 타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대체재로서 곡물 수출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이후 러시아 내부의 방비를 강화하려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고로드와 쿠르스크주 영토 방위군에 기관총과 대드론 화기, UAG 차량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무기가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국경에 위치한 지역에 무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자유군단이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과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인해 심리적인 타격이 워낙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은 이것이 또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기를 접경 지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선 최소 3개국에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러시아군은 쿠판스크, 스파토프의 전선을 따라 공세 작전을 계속 수행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쿠판스크에서 북동쪽으로 9km 지점에서 공세를 가한 모습입니다. 또한 쿠판스크 동쪽 20km 지점과 14km 지점에서도 제1근위 전차군의 공격으로 인해 일부 지역이 뚫린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를 막기 위해 제한적인 반격에 나섰는데요. 오히려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린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의 병력들이 이 지역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진일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리미나 근처에서도 러시아군은 진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크리미나 남쪽 10km 지점에서 약간의 진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또한 상림 지역에서도 약간의 진격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요새 7개를 함락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해 반격을 했습니다. 크레미나 북서쪽 30km 지점에서 공세를 펼친 모습입니다. 다만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한 크레미나 인근 삼림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크라이나군의 출혈이 꽤나 심한 모습입니다. 바흐무트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쪽에서 공세를 수행했습니다. 바흐무트 남서쪽 13km 지점에 러시아 진지를 함락시켰고 진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흐무트에서의 전투는 이전과 비교하면 꽤나 조용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고지전을 펼치면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남쪽 20km에서도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패배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공세를 한 모습인데요. 러시아군의 공세는 모두 실패한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방향으로 포병 전력을 더 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병력이 부족하기라도 한 듯 다른 전선에 배치된 군 부대들을 이곳에 급히 투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에서도 교전이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22km 지점과 남서쪽 27km 지점, 남서쪽 19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남서쪽 13km 근처에서 자리를 잡아 진격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도 공세를 펼쳤는데요. 아브디브카 남서쪽 8km 지점에서는 일부 진격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공세는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도네츠크 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단스크 방향으로 공세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벨레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서 공세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를 격퇴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벨레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을 더 몰아내기 위해 공세를 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지점에서는 북쪽을 우크라이나가, 남쪽은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서로 일진일퇴의 치열한 전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멜리토폴 방향으로 진격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우리키브 남쪽 10km 근처와 남서쪽 25km 근처에서 소규모 우크라이나군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전투는 매우 소규모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아도 10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지역에서의 전선 변화는 크게 확인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